참 목숨을 갖다가 고려했다는 거 아닙니까? 엔테리 재판장이 맨날 속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런 몇몇 사건들을 보고 왜 저러지? 피디수첩에서 나왔습니다. 양식 다 대박하신 겁니다. 말씀해주세요. 왜 도망가시는 거죠? 너무나 내용이 충격적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충분히 신원 확인이 가능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럼요. 그걸 안 하고 어떻게 법무부 차관을 건드려요. 지금부터 트라우마 때문에 숨이 못 쉬어요. 대박이 뭐 당장 이거 조사 다시 조사한다고 하잖아요. 네. 나 웃어요. 다스 지분 주식을 차명 소유하였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정권에 충성해라. 정권에 충성하면 우리가 감싸주고 구해주마. 부사장님. 해주신 말씀 없으세요? 총장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게 전 국민들이 쿠데타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야. 학살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디테일 DNA 속에. 집권 보여줄게. 작전 87년의 작전. 그거 관련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시 재판받아야 돼요. 사실상의 내란 음모인 거거든요. 군의 정치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죠. 전 대통령 대기. 숨겼던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